영양사면서 말이야. 아, 당신은 항상 좋아해요. 밥을 안 먹고 군것질만 하고 말이야. 안녕하세요. 뒷면 읽어주는 언니들의 스프링 임상 영양사 미키입니다. 아, 안녕, 안녕하세요. 오늘 읽어볼 아이템들인가요? 맞습니다. 제가 군것질을 너무 영양사면서 말이야. 아, 당신은 항상 좋아해요. 밥을 안 먹고 군것질만 하고 말이야. 이러면 되겠습니까? 혼나셔야 돼요.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? 아무튼 어쨌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군것질을 하면서 문득 그게 놓치기 쉬운 그 뒷면 정보가 있어서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. 뭔데요? 여러분 궁금하시죠? 그럼 뒷면을 읽어보러 가시죠.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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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
제가 요즘 감자칩에 푹 빠져 있어요. 그래서 허니 땡땡 칩하고. 오, 이거 유명하죠? 네, 뿌링 땡땡. 뿌링 가지고 왔어요. 얘도 좀 외국에서 좀 놀던 아이인데. 그럼요. 이게 이렇게 손이 끊이질 않아요, 먹다 보면.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하고 수입 과자 이렇게 뒷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. 뒷면은 이제 보겠습니다. 방송하셔야지. 어? 이럴 때가 됩니다. 뒷면을 봐주세요. 그럼요, 그럼요. 근데 이 뒷면을 볼 때 미키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과자인데.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좀 입맛이 짜지긴 했어요. 그래서 나트륨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것부터 확인을 해볼까요? 일단 얘는 나트륨이 먼저 이게 보니까 1회 30g당 175kcal가 들어있고 나트륨은 105mg. 이게 30g당 105mg 들어있는데 여기 100g당이라고 또 나와있네요. 네네네. 나트륨이 350mg. 그래서 18%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많은 거 아닌가? 포화지방이 3.9g, 100g당 3.9g이 들어있네요. 저는 얘를 한번 볼게요. 왜 이 얘를 외국 아이를 보면 어? 얘는 일단 100g당 523칼로리요? 100g당 523칼로리고요. 총 내용량이 110g인데 100g당 523칼로리면 어떻게? 이거 근데 한번 열면 이거 다 먹는데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그래서 나트륨은 469mg, 23%나 들어있어요. 짜네요. 좀 짜게 돼. 또 포화지방을 보니까 헐 12.3g에 82%. 휴. 네. 사실 먹을 때 뒷면은 잘 안 보고 먹으니까. 아니 선생님이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.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맛이 중요하다. 아 예. 그런데 네. 이거는 진짜 110, 그러니까 100g도. 근데 얘는 100g당 523kcal로 나와 있는데 얘는 괜찮은 편이네요. 지금 175kcal가 30g당 175kcal이라서 꽤 낮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여기서 100g당으로 보았고 여기서는 30g당으로 보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서 바꿔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죠, 그렇죠. 보면은 이건 전 계산할 수 있어요. 제가 걱정하는 나트륨을 한번 가볼까요? 네. 이건 10g당 3, 3, 9, 4, 15 35mg이 들어있어요. 아마 여기에 다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정하지 마시고요. 35mg. 근데 여기 지금 프링땡땡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오? 얘는 그럼 46.9mg인 거예요? 아 근데 저는 여기서 네.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지? 희망을 봤어요. 네 뭔가요? 보시면 얘 뿌링 뿌링땡땡이는 트랜스 지방 0g 밖에 없고요. 네네. 콜레스테롤도 0mg 밖에 없고요. 이 친구도 트랜스 지방 0g 밖에 없고 0g이 없고 콜레스테롤도 0mg 밖에 없어요. 트랜스 지방이 뭔지는 아시는 거죠? 그 몸에 막 혈관 막히는 해갖고 막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?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지금 지방의 구조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져가지고 시스형, 트랜스형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.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너무 잘 착착 쌓이는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얘들을 그러니까
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간다. 근데 이제 둘 다 뭐 다 0이니까 괜찮네요. 그냥 먹어도 되고 안 쌓여 안 쌓여 몸에 안 쌓이네요. 너무 기뻐요. 과연 안심해도 될까요? 아니에요.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0.5g 미만은 0.5g 미만으로 표시를 하는데 0.2g 미만은 0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5mg 미만은 5mg 미만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2mg 미만은 0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안 돼 있지만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굉장히 소량이라는 의미잖아요. 이게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네. 이런 지방을 하루에 1% 미만으로만 섭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. 거의 먹지 말라는 거지. 우리가 보는 이제 영양성분 표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량 2000kcal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계산을 해보면 2000kcal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000칼로리의 1%면은 이게 20kcal인데 지방으로 계산을 해보려면 지방이 1g당 9kcal니까 9로 나누게 되면은 한 2에서 2.2 뭐 이 정도? 그러면 내가 2에서 2.2g 정도만 먹어라 라고 하루에?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하루에 필요한 양이 열량이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. 만약에 내가 2000이 아니라 한 1000밖에 한 1000을 먹겠어 라고 계획을 한 사람이면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나는 막 1.1g 정도만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과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. 평소에 밥도 먹고 거기 안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막 그냥 먹었다가는 뭐 거의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먹는 게 될 수 있겠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칭찬해. 칭찬해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안 먹는 게 낫다. 어떡하냐. 선생님. 영이라고 다 영은 아닌 거예요. 순수한 건 아니야. 세상에 그런 건 없어. 귀신이야. 오늘 감자칩 종류를 봤는데요. 사실 저는 앞으로 얘네 못 먹을 것 같아요. 두려워요. 저는 이제 이게 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포화지방 수치도 보고 뭐 이러니까 잠시나마 반성을 하게 되네요. 제가 지금까지 먹은 게 얼마인지 혈관 걱정도 막 걱정이 되고 이제 안 드실 거예요? 끊으실 거예요, 과자? 노력해볼게요. 과자 먹을 일이 있으면 뒷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실 때는 초록창에 하이닥이라고 검색해주세요. 그럼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많이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댓글 부탁합니다. 달아주세요. 애초 먹지마. 안돼. 안돼. 먹지마. 말라고. 그거 안 된다고. 안돼.